저희가 드디어 첫 번째 드림 콘서트를 잘 맞나요? 잘 마무리를 무사히 마무리를 했습니다. 무사히가 아주 적절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. 해서 멤버들의 소감 한 번씩 들어볼 수밖에 없겠죠. 또 네. 자, 한번 얘기해 주세요. 저는 지금 되게 너무 큰 무대였었는데 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일단 기억이 안 나가지고 좀 이따가 모니터를 한번 다시 해보고 해야 이제 좀 결론이 나올 것 같고 많이 이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무대 감사합니다. 네, 또 저희가 또 많은 관중들 앞에서 무대하는 것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배운 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.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서 이보다 더 큰 무대에서 저희가 멋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. 재밌었습니다 오늘. 아, 저희 팬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. 다음에는 꼭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저희 팬으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무대를 보이고 말겠습니다. 좋아요. 무슨 의미인가요? 여러분 사랑합니다. 이거 가위바위보. 제가 손 한번 펴보세요. 손 한번 펴보세요. 남자 손이 없을 텐데. 후끈후끈 한데 지금 여기 아래. 여기 아래 후끈후끈 한데 지금. 열기가 엄청난데. 더운데 지금. 아, 약간 이제 7시 반 정도 좀 된 것 같은데 약간 슬슬 배가 고프네요. 오늘 저녁은 뭘란가? 짜장면이란가? 점심에 먹었는지? 뚫려있는지 이거? 이렇게 했을 때 본인이 얻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? 막내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? 정말로요? 막내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. 본인이 즐거운 게 아니라 막내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다. 저도 물론 같이 즐겁기 때문에 같이 즐겁습니다. 좀 아팠어요. 좀 아팠어요. 저 한 번만 논란의 현장. 본인이 얻는 게 뭐라고 생각하셨어요? 마치 데자뷰의 연기력? 연기력이야. 잘 해볼게요.